CPU 구조 아, 이런 건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잠깐만요. 이게 자 이제 예전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몇 년 전에 했을 것 같은데 코어랑 이제 스레드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코어는 이제 물리 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뇌예요, 뇌. 그러니까 물리 코어라 물리라는 건 이제 뭐야 이제 뭔가 실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코어 16스레드다 이거 뭐냐고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물리 코어가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16스레드는 뭐야? 스레드는 물리 코어와 논리 코어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코어와 스레드입니다. 그럼 이 논리 코어는 뭘까요? 논리 코어는 뭘까? 자, 인텔이 최초로 이제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그 당시가 펜티엄 노수들은 엄청 오래전이네. 코어 성능을 보조해줄 수 있는 이제 특수 기능을 추가하게 돼요. 이게 하이퍼 스레딩이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요거를 이제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냐면요, 체급을 나누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700K는 제가 알기로 8코어 8스레드일 거예요. 네, 9900K는 8코어 16스레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체급을 나누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에서는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은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작업용으로는 효과가 실제로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있었다. 네, 이거는 앱마다 달라요. 네, 하여튼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하이퍼 스레딩이 들어간 네, 그런 CPU를 구매를 하는 것을 이제 좀 우선순위로 꼽았었죠. 근데 이제 뭐 특허가 풀린 건지 뭐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특정 시점 이후로 이제 AMD가 또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라이젠에서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세대까지는 네, 있었고 다음 세대는 네, 확실하지 않아요. 네, 다음 세대는 이제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해하셨나요?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